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3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과 검찰 출신 정치인, 일부 언론 등이 연결된 검찰 네트워크가 검찰개혁에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그 사건 그 검사라는 이름의 검찰 감시 데이터베이스 사이트가 공개됐습니다. 사이트엔 주요 사건 진행 상황과 관련 검사들의 경력 등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인도할지 결정할 범죄인 인도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과 손정우 변호인 양쪽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5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은 어제 11살, 9살 두 아들을 남기고 숨을 거둔 싱글맘 고 김지혜 씨의 사연과 지혜 씨 어머니와 나눈 얘기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더불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이 어떻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이혼하고 5년 동안 딱 한 번 50만 원. 9살, 11살 두 아들을 남기고 지난 12일 사망한 고 김지혜 씨가 전 남편에게서 위자료라고 받은 돈의 전부입니다. 인간도 아닌 거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래 둘씩이나 있는데도 애가 그렇게 암을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키우는데도 한 푼도 안 주고 그 사람이에요. 사람도 아닌 거지. 괘씸 이상해요. 진짜. 그거는. 이혼한 뒤 주기로 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80%에 이르고 이런 나쁜 아빠들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10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추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쁜 아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신들의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걸까요? 나쁜 아빠들의 유형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른바 나쁜 아빠들 유형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유형 가운데 하나는 읍소형입니다.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본인도 없어서 못 준다는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하소연을 하는 경우입니다. 주고 싶지 않은 것보다는 못 주는 거죠.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와서 빚이 많아요. 빚도 있는 상태에서 양육비를 어떻게 줍니까? 본인도 어려운데 양육비 때문에 월급에 압류까지 걸려 더 살기 힘들다고 거꾸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현대주는 그 월급에 압류를 한 상태예요. 아이 엄마가 월급을 압류를 해서 지금 그 제가 최저 생계비용만 지금 받고 있어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쪽 최저생계비용 187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월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래도 말이라도 양육비를 못 주는 걸 미안해하는 게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입니다. 아, 네, 죄이죠. 어떠한 사유가 있었던 무슨 일이 있었던 자기 자식한테 돈을 못 주는 자기 자식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 또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죄인이죠. 읍소형 유형은 대부분 나중에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주겠다고 하지만 형편이 계속 안 좋은 건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는 과거의 한 말을 잊은 건지 양육비를 제대로 주는 경우는 잘 없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설명입니다. 나쁜 아빠들의 두 번째 유형이자 가장 상대하기 싫은 유형은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버럭형입니다. 짜증나잖아요. 나는 솔직히 평생 가도 그 둘이 보기도 싫어요. 애도 똑같아요. 돈 안 주면 온갖 뭐 거지 같은 걸 다 문자 보내고. 그래 다 차단시켰어요, 저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본인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양육비 제대로 안 준다고 핍박만 하냐며 성을 냅니다. 그래도 나는 20만 원씩 줬어요. 내 능력껏. 난 최선을 다해서 주고 있는데 솔직히 평생 가도 보고 싶지도 않은 얼굴이고 그 자식마저도 안 보고 싶어요. 나는. 나쁜 아빠들 유형, 읍소형이나 버럭형은 그나마 미안해하거나 화를 내더라도 어떤 식으로 연락은 되는데 주소나 휴대폰 번호 등을 바꾸며 연락도 끊고 아예 사라지는 잠적형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받으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통화 연결을 해도 그냥 일방적으로 사안을 회피할 뿐입니다. 이런 회피형, 잠적형 유형의 경우엔 아예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는 당사자 입장에선 가장 악질적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상습적, 악질적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엔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여성가족위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우리는 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한 2년에 걸쳐서 그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제일 그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런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도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협의를 한 게 이제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와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쁜 아빠나 나쁜 엄마에게서 추후 양육비를 받아내는 국가 대지급 제도입니다. 활성화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법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그 양육비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몇 년을 이렇게 끌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정보 공개는 지난 1월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추후 입법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도 사실은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가 신상 공개하는 거가 이제 가능하다 하는 판결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를 떠나 물론 최선을 다해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오다 사정이 정말 어려워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월 달까지 제가 지급을 하다가 20만 원 지급을 못했어요. 30만 원 보내고 또 30만 원 보내고 20만 원을 못 보냈어요. 거기 사장님한테 또 나쁜 말을 써서 제가 그 달에 잘렸어요. 그리고 직장을 바로 또 옮겼어요. 제가 벌어야지 양육비를 보내잖아요. 이런 경우엔 감정적으로 맞설 경우 결국 양육비 미지급으로 이어지는 등 사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참여연대가 오늘 문재인 정부 3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하고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발간된 검찰 보고서의 제목은 한 발 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기자 브리핑에서 참여연대는 검찰 네트워크라는 단어와 이에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사례로 들며 수사와 보도를 통해 검찰이 실체 진실을 독점하는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이 강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병두 교수는 이런 현상을 검찰 사법이라는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을 대신해 사법의 담당자이자 실체 진실의 유일한 담지자로 부각되는 검찰 사법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오 교수의 지적입니다. 오 교수는 나아가 정치권 대상 일련의 수사에서는 모종의 정치적 판단 아래 검찰력을 특정 사건에 집중하는 등 검찰 사법을 넘어 검찰 정치로 나아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자 구조로 오 교수는 검찰 네트워크를 언급했습니다. 정치적 성향의 일부 현직 검사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포진한 전직 검찰 출신 인사들의 개입, 그리고 언론을 통한 영향력의 확장 등 검찰 네트워크가 검찰 정치의 통로가 되었다는 게 오 교수의 주장입니다. 해법으로 오 교수는 본격적인 검찰 개혁은 검찰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고리로서 검찰 네트워크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검찰과 검찰 출신의 법조인이나 정치인, 일부 언론 등이 연결된 검찰 네트워크가 검찰 개혁에 반발하고 있다며 검찰 네트워크의 해소가 시급함을 역설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스스로 지난 1년간의 행적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전국 검찰청의 검사들에게 검찰 보고서 책자 등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정치 검사라고 불려지는 검사들이 참여연대가 발송한 책자를 보기는 볼지, 얼마나 수긍할지, 검찰 전체적으로는 참여연대의 보고서 내용에 얼마나 동의할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는 검사들이 꽤 된다고 하는데 검찰이 실체 진실의 유일한 담지자로 부각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진단과 현상 자체엔 동의하지만 그게 왜 문제인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한 참여연대는 새롭게 개편한 그 사건 그 검사라는 이름의 검찰 감시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도 공개했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참여연대의 그 사건 그 검사 사이트입니다. 검찰 수사 주요 사건,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주요 검사 근무 이력, 관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색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넣어보았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7건의 검찰 수사 사건이 뜹니다.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관련 사건을 클릭해봤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진행 상태, 주요 혐의, 피의자와 피고발인 등 수사 대상 정보가 사건 내용에 다 담겨 있습니다. 수사 정보엔 자세한 수사 경과와 담당 검찰청 지검장과 차장, 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들의 실명 등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경우엔 재판 정보에서 상세한 재판 진행 상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요 인사나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경과와 선고가 난 경우 결과까지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이재용 승계에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등 한동훈 검사장이 맡거나 지휘했던 주요 사건들이 홈페이지 가득 뜹니다. 개별 사건을 클릭해 들어가면 앞서 조국 전 장관 경우처럼 해당 사건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물에서 한동훈을 클릭해 들어가면 한동훈 검사장의 학력과 연수원 기수, 과거 경력 등과 함께 맡았던 사건 기록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SNS에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고위공직자의 불법행위나 부패, 재벌비리 수사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들과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 대해 그 사건 그 검사 사이트에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록의 이유입니다. 검찰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다. 검사를 감시하려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감시해야 한다. 주요 사건 수사를 기록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검사들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기록한다는 것이 참여연대가 밝히고 있는 기록의 이유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댓글 코너에 글을 남기면 검찰 보고서와 양말, 펜 같은 소소한 경품까지 내걸며 네티즌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공을 들여 대대적으로 개편한 사이트가 네티즌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24살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첫 신문기일이 열렸습니다. 로 인사이드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20부 심리로 열린 신문엔 손정우는 나오지 않았고 검찰과 손정우의 변호인이 나와 1시간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손정우의 변호인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송환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손정우의 변호인은 미국으로 송환되더라도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을 제외한 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손정우 변호인이 요구하는 그런 보증을 해줄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 점을 노려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을 강조하며 미국에 인도되어선 안 된다는 논리를 전개한 겁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인도된 범죄에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조약 자체에 인도 범죄외의 추가 처벌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 사법당국에서 별도로 손정우 변호인이 말하는 그런 보증을 받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자 손정우 변호인은 우리 검찰이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혐의로 손정우를 미국에 인도하면 안 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한국 검찰이 애초 손정우를 기소할 때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기소도 안 한 만큼 해당 혐의는 무죄라고 봐야 하고 무죄인 혐의를 적용해 손정우를 미국에 인도하는 건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손정우가 한 비트코인 관련 거래가 상당한 추적을 요해 당시에는 수사가 덜 진행된 것뿐이라며 검찰이 해당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하지 않은 게 손정우의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손정우의 변호인은 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는 서버 자체를 국내에 두고 본인 집에서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손정우의 아버지는 범죄 은닉 혐의 등으로 아들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에 맡길 게 아니라 혐의가 있다면 한국 검찰이 직접 수사해 처벌하든지 하고 미국엔 인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측의 공방을 청취한 재판부는 검찰에 당시 손정우에 대해 수사를 할 때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따로 기소하지 않은 경위와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을 확인해 이달 말까지 입장을 알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신문기일을 열고 이날 곧바로 미국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에는 손정우를 법정에 소환해 입장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로이사이드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